I wanna twirl you around the kitchen. Don't worry about no dirty dishes. Not tryna do nothing ambitious. Yeah, I just wanna dance with you. 네, 안녕하세요. 저는 똑똑한 유리를 개발하고 있는 하드코어 개발자 정상국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닌데 인생을 살면서 꾸준히 도전하고 있는 다소 무모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선 마이크로 시스템 어떤 회사인가요? 마이크로 시스템은 전자식 자가 세정 유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저희는 이제 대학에서 약 그 12년 정도 그 연구를 했었던 것들을 경험 삼아서 논문을 발표를 했었는데 저희 이제 뭐 유럽이나 북미에 있는 그런 이제 자동차 회사들에서 너네 기술이 들어간 유리를 우리 제품에 한번 적용할 수 있게끔 시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제 제안을 받았고요. 네. 협업을 하는 와중에 저희가 이제 그 회사 창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학교에서의 그 했었던 연구, 기초 연구를 기반으로 이제 사업화하는 그런 그 이제 제품 사업하는 그런 기술로 스핀업한 회사입니다. 기존에 연구하셨던 분야는 어떤 분야였나요? 대학에서 연구했었던 것은 이제 이런 드랍프리 글라스라는 그 이름보다도 이제 어떤 표면에 그 다양한 형태의 뭐 빗물 아니면 뭐 꿀과 같이 끈적끈적한거나 이런 피와 같은 다양한 액체들이 표면에 있었을 때 이 표면에서부터 이 액체들을 제거하는 기술에 대한 그 원천적인 그런 연구들을 이제 수행을 했었고요. 그 사업 목적에 맞게끔 이제 좀 더 추가적인 개발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물방울과 같은 그 뭐 피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이러한 유체 액적들을 제어하는 연구 기초 연구들을 많이 연구를 해 왔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야외 오늘과 같은 이런 야외에 차를 세워놨을 때 이제 비가 왔었을 때 주차된 걸 후진으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 카메라에 이제 빗방울이 묻어서 카메라가 이렇게 잘 동작하지 않고. 네. 그러면 꼭 제 느낌에 뭐 뒤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들고 그랬는데 비단 저뿐만 아니고 뭐 가까이 있는 저희 와이프 주변의 사람들이 네. 이런 걸로 왜 사업화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들을 줬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연구했었던 걸로 한번 이런 기술로 좀 더 사회 보탬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자율주행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국의 테슬라 차량을 떠올리면 테슬라는 이미 그 카메라가 차에 네. 8대 이상 장착이 되어 있고 향후에는 이제 뭐 20개 이상의 카메라가 이제 장착이 되어서 자율주행을 구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운전하면서 비가 와서 카메라 앞에 묻어 있는 거를 실시간 내려서 닦을 수가 없기 네. 때문에
네. 카메라는 굉장히 작은데 와이퍼는 구동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모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연구했었던 이런 기술이 이러한 사업 분야에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저희 마이크로 시스템이 자가 세정 유리를 만드는 공정실입니다. 반도체 공정실, 다른 파장의 빛으로부터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노란 광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저희 자가 세정 유리를 전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자가 세정 유리는 반도체 공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크게는 전기가 통하는 전극 물질, 그리고 그 위에 물이 싫어하는 소수성 절연 물질을 도포함으로써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희 자가세정 유리는 전기수변이라는 기술을 토대로 작동을 하는데요. 기존에는 소수성 절연막이 도포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좀 동그란 액적 형태, 저희가 이제 소수성 형태라고 하는데요. 소수막 위에 이런 액적이 올라갔을 때는 동그란 형태고, 저희가 전기 신호를 걸게 되면 이게 인위적으로 친수성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납작한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를 이렇게 반복을 해서 동그란 상태랑 납작한 상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동을 이용해가지고 물방울을 표면에서 떨어뜨리는 그런 원리입니다. 추후에는 좀 점도가 높은 액체뿐만 아니고 산성도가 다양한 범위의 액체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제품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드라프리 글라스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소비 전력이 1밀리와트 이하로 굉장히 작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구동 속도가, 세정 속도가 매우 빠르다. 우리가 이제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물방울이 묻었을 때 쓰고 있는 그런 이제 사이드 미러의 기술은 발열 기술인데요. 이 발열 그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제가 이제 비 오는 날 실제 사용을 해보면 한 3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물방울이 마르는데 시간이 걸리는 데 반해 저희는 그 1초 안에 이런 것들을 세정할 수 있어서 실시간 세정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기계식과 같이 모터를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와이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기적으로 와이퍼 블레이드를 교체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저희 제품은 이런 이제 기계적 구동부가 없어서 거의 반영구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구성이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유리 제품을 이제 만드는 공정이 이제 반도체 공정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미 잘 개발이 된 기술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유리하고 이제 제품의 그 일관적인 생산에 유리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용화 과정에서 좀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가장 1차적으로는 제가 이제 개발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제품화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사업화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했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솔직한 대답일 것 같고요. 저희가 특히 이제 자동차 OEM들이랑 이런 것들을 상용화하기 위한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에 그 적용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시장 개척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협업 가능성이 있는 산업 분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동차 센서뿐만 아니고 차량 이제 전면 유리에도 저희 기술이 적용된 전면 유리를 개발을 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OEM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비단 그런 자동차 시장뿐만 아니고 저희가 쓰고 있는 그런 안경이나 이런 이제 건물 외벽에 있는 그런 대형 유리에도 저희가 이제 저희 기술이 적용된 그런 유리 제품들을 생산을 함으로써 깨끗한 유리를 통해서 밖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도래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떤가요? 경제성이 좀 있는 건가요? 반도체 공정으로 저희가 이제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초기 제품을 만들 때는 다소 이제 가격이 높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양산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 가격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해외 기업들에게는 저희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되면 그 5달러 이하, 그러니까 저희가 약 한 5천 원에서 6천 원 그 내외의 가격으로 저희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가격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그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아침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닥불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좀 아빠 같은 사람이다. 네, 이제 저도 신기한데 좀 알고 지낸 기간이 오래돼서 그런지 이제 좀 기침소리만 들어도 이제 어떤 상태, 어떤 기분이시구나 좀 알겠더라고요. 이제. 정상욱 대표님은 이제 곰 같은 사람이다. 곰? 네. 성향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떤 한 가지를 하면 좀 잘 바뀌지 않고요. 꾸준히 뭔가를 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 해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제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치과를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데 아마 치과 의사 선생님이 당시에 아프니까 참아라고 얘기하셨는데 뭐 울지도 않고 뭐라 얘기하지도 않고 이렇게 꾹 참고 끝났는데 저희 어머니도 아유 곰 같은 뭐 이런 뭐 이제 그런 얘기 해주셨던 것 같아요. 우직하게 좀 순직한 모습도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매체에서 되게 곰을 귀엽게 표현해요. 곰돌이라든지 저 그런 귀여운 모습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곰이 실제로 자연에서 만나면은 귀엽지만은 않거든요. 가장 흉악하고 강력한 그런 모습을 좀 몇 가지 이미지를 담고 있어서. 정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대표님은 이제 직원들에게 어떤 대표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좀 이제 어려운 질문이신데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부족한 대표다. 그 이제 뭐 사업적인 그런 관점도 그렇고 아직 인간으로서 이제 많이 성숙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직원분들께 어떤 이제 개발과 관련된 이제 약간 좀 그 일정보다 늦어지거나 하거나 그러면 좀 가끔 이렇게 먼저 좀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럴 때마다 늘 돌아서면 후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그런 부분이 성숙되면 좀 더 부드럽고 즐거운 그런 회사 생활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질문.
싶다. 네. 네, 나는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아,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혁신성과 실행력 둘 중에 나는 어떤 쪽에 더 가깝다? 혁신성. 나는 위기를 즐기는 편이다. 아, 아니요. 아니. 예, 위기를 두려워합니다. 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했다 싶은 선택은 무엇인가요? 창업이다. 지금까지 가장 힘들었던 점은? 창업이다. 그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인생 최대의 도전은? 창업을 하고 회사를 성장시키는 거. 창업의 길을 걸으면서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도전을 하면서는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럼 혁신성이 실행력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늘 이렇게 살아왔었던 것이 도전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전을 하게 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좀 제가 어떤 이끌리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혁신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이제 사진들을 보면 10여 년 넘게 저희랑 연구했었던 동료들의 사진들이 저렇게 있는데 저희 마이크로 시스템 이전에 그 10여 년 넘는 전신과도 같은 그런 이제 그 기록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그 감사한 그 저의 삶의 역사? 뭐 이제 그런, 예. 혼자 창업을 하고 했었으면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회사를 못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학생으로 저희 연구실에 들어와서 했지만 졸업한 이후에 또 회사 다른 회사를 간 이후에 다시 이제 저희 회사를 함께하는 이 친구들은 저는 제 인생의 동반자, 저 회사의 동반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가 된 거는 경력들이 이어져서 되었다라고 하면 창업은 제가 선택을 한 것이죠. 물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그런 보람도 있지만 창업을 하면서는 좀 더 달랐던 것 같아요. 이제 이전에 없었던 이제 시련이라는 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한 이전에 내가 모르고 있었던 우리 사회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기업을 만든다라는 것은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사회를 이루는 거고 어떤 좋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일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활동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만족감도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저희가 이제 꿈꾸는 그 유리가 비가 오거나 이런 이물질이 묻어 있었을 때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술, 그게 이제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이런 카메라가 실시간 이 오픈이 되어 있으면 요즘에 그런 이제 사이버 위협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원치 않는 사이버 테러에 그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동일한 원리로 이 그 유리가 카메라 렌즈를 가릴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유체 가림막 기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기술로 각각 저희가 CES 혁신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자가 세정 유리와 동일하게 전기 신호만으로 유체에 특정 이제 진동을 주어서 유체를 움직이는 기술이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된 거고요. 챔버 안에 있던 네. 유체가 이제 카메라가 닫힌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 그 안쪽 부분에 전기 신호를 줌으로써 유체를 바깥쪽에 있는 유체를 안쪽으로 끌고 와서 카메라 렌즈를 가려주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소량의 마이크로 리터
밖에 안 되는 작은 유체를 조그만한 공간에서 우리가 이제 가둔다? 네. 패키징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한 기술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지 않을 때 저희가 이걸 카메라를 그 물리적으로 네. 그 렌즈를 커버함으로써 저희 사생활 보호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기술이 우리가 생활하는 일반 유리에도 건축용 유리에도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 커튼을 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좀 유리의 색깔을 저희가 이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저희가 원치 않을 때 그 햇볕을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또 외부에서 저희 안에서의 생활을 보호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유리로 그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체 가림막 기술까지 같이 들어간 제품의 경우에는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이후에 저희가 카메라 CCTV 제품으로 이제 그 기술이 추가된 제품들을 내년 이후에 출시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최초라는 그런 기술력의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해당 시장에서 할 수가 있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겠다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10년 이상 같은 기술을 꾸준히 개발을 하고 완성시키고 가치화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런 여러 연구원들의 아주 끈끈한 팀워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기술 인증 중에 하나인 NET를 취득을 해서 매우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판단하여 보면 추후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이크로 시스템의 이제 최종 목표는 저희가 늘 이제 혁신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혁신 기술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바라보면 이제 스타트업은 끊임없는 이제 도전. 그게 이제 좋은 의미의 도전인데 저는 그 어떤 외형적인 그 회사의 확장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회사 구성원들이 만족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연구개발했었던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사업화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정말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을 만들어서 사용자의 또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러한 연구나 개발이 정말 감사했다, 보람됐다라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데 저 굳이 고르라면은 지금은 일단 저도 직장인이니까 대표님으로서 정상욱 대표님의 한 표 주고 싶습니다. 확실하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는 게 좋으니까 저는 지도교수님 쪽이 좀 더 대표이사 정상국이 저에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거 좀 재밌게 가야 되는 건가요? 저, 저랑 잘 맞는다는 게 기준이면 이제 교수님일 때 정상국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안 익숙한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지금은 익숙합니다. 네. 어떤 걸 택할지. 지금은 이제 대표이사. 아, 근데 다시 한번 할까요?